요즘 웬만한 마케팅으로는 소비자들을 붙잡기가 쉽지 않죠. 기업별로 고객 잡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한데요. 박물관 마케팅이 등장했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고객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특히 소비재를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입니다. 이색 기업 박물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과자 박물관. 이곳은 한 제과업체에서 운영 중인 체험 박물관인데요.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일 약 200명, 연간 약 5만 명가량이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인터넷을 통한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는데요. 예약 개시일만 되면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가 되고 보통은 10분도 채안 되는 시간에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껌이나 초콜릿, 과자 등의 제조 과정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더욱 반응이 좋습니다. 체험 과정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는데요. 평소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아이들의 눈빛도 초롱초롱,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과자 먹는 게 재밌고 맛있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초콜릿도 먹고 사탕도 먹었는데 참 맛있고 달콤했어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만족시켜주는 과자 천국. 기업 입장에선 고객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과자는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의미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어릴 적 먹던 그 과자의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추억하게 되는 거죠. 과자는 그런 친근한 친구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아이들에게 과자를 통해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기업 박물관. 그 인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기업 박물관. 이곳은 한 화장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화장 박물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화장품 회사들을 가다 보면 그 자국의 화장 문화를 소개하는 이런 화장 박물관들이나 뭐 연구소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화장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직접 이제 화장 유물을 한점한점 모으시고 설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옛 여인들의 화장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설립된 이곳은 국내 화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옛 화장 도구부터 재료, 용기, 장신구 등 오래된 화장 비법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흥미롭고 신기한 화장 도구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부터 생전 처음 보는 도구들까지. 과거 여인들의 아름다운 비밀이 흥미를 더하는데요. 여고생이니까 화장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옛날 것들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지금 것들이랑 약간 비교도 하게 되고 옛날 사람들도 화장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었어요. 관람 후 항요 만들기 체험까지 이어지는데요. 화장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으로 이곳의 인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그리고 기업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 마케팅. 여러분도 특별한 기업 박물관을 찾아 소비자로서의 또 다른 권리를 누릴 줄 아는 똑똑한 고객이 되어보세요. 커피 좋아하시죠?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가 4조 원에 육박하고 매장 수도 1억 5천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데요.